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 달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기상청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온까지 오르며 푹푹지는 찜통 더위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